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저희 그 카페에서요, 달력을 만들었거든요.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제가 그 카페를 하고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거기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업무 달력인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벤트에 좀 같이 참여하셔서 저희 카페도 가입하시고, 이벤트에도 함께 참여해 주십사 하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17일에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내용을 좀 여러분들도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 이름 있고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잠시 외출 중입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말고도 이제 업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걸 한 장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이렇게 기재하셔서 앞에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카페는요. 저희 카페 달력의 특징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원천징수분 뭐 대안 소환 그다음에 이런 거 넣고요. 부가가치세, 그다음 종소세 넣고요. 이렇게 마감일을 좀 넣는 게 저희 특징입니다. 저희 달력의 특징이에요. 12월 부가 마감일은 1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이렇게 넣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 소개 이렇게 넣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고요. 사진이 잘 나왔죠? 그리고 이제 2월 달 거는 이렇게 저희 그 협력 업체 다한회계법인 이렇게 넣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2월 말까지 결산서 제출 승인 잊지 마세요.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1월 부가 마감일 2월 28일 화요일까지라는 거. 그리고 다른 거 고용보험 산재 그런 그다음에 일용 근로자 지급 명세 사업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이런 거 제출해라.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업무 처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뒷장에 넣었습니다. 저희는 그림 대신에 이렇게 넣었고요. 입사자 업무 처리와 퇴사자 업무 처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분 이렇게 8월분에는 12월 결산 뭐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7월 부가 마감일은 언제고 그다음에 뭐 내용은 이렇다라는 거 썼고요. 이렇게 집합 건물과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의 회계 처리의 비교 이렇게 그리고 집합 건물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넣었고요. 요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그 많은 내용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이거는 저희 카페 회원들을 위해서만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저희 카페에 가입하셔서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 지금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달력 이벤트를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가진 소소한 업무 팁이나 조문, 공고문 형식 안내문들 함께 공유해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문구나 시 등을 함께 나눠요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은 여기 뽑아서 저희가 댓글과 좋아요 수, 최대 참여자 등 그리고 스텝이 보기에 좋은 정보들을 뽑아서 달력과 볼펜을 드릴 겁니다. 요 더보기 란에다가요 두 가지 다 연결해 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셔가지고요 저희 카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카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입도 하시고 좋은 자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신 자료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달력 소개해 드렸고요. 필요하신 분은 가입해 주세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더보기 란에 로 직접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 보니까 뭔가요? 물어보시는데요. 요 밑에 내려보시면 설명란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